UFO 모선에서 들은 전율의 사실. 문제의 25일 일행이 다카오산 정상에 모인 것은 오후 7시경이었지만 마츠무라는 그 전부터 현장에서 대기하고 해가 가라앉아 석양이 남아있는 서쪽 하늘의 구름 사이에 거대한 UFO가 떠있는 모습을 보았다. UFO가 곡구름 사이에 숨었지만 마츠무라는 이제 자신이 UFO에 탑승한다 고 확신했다. 다음날 26일 아침 마츠무라는 텔레파시에 이끌려 어떤 장소로 향했다. 거기에는 직경 30m 정도의 UFO가 착륙하고 있었다. 그 상부는 아담스키가 목격한 물체와 비슷하지만 하부는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었고 착륙 기여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UFO 위측면이 열리고 거기에서 사다리가 나오고 마츠무라는 마중 나온 외계인의 고무대여 안으로 들어갔다. 탑승 후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 UFO가 모선에 도착했다. 모선 내부의 정류장에서 내려서 복도로 나오면 거기는 길이 2,000m는 되는 듯한 큰 거리가 있어 마치 신주쿠의 번화가처럼 많은 외계인이 걷고 있었다. 거기를 걸어가서 큰 방으로 안내되었다. 내부에는 테이블이 객실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반원형으로 정렬, 즉 외계인이 앉아 있었다. 중앙에 약간 나이 든 느낌의 외계인이 장로인 것 같았고 마츠무라는 그 앞에 노인 테이블에 초대되어 의자에 앉도록 되었다. 사실 요즘 CBA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무렵 마츠무라는 미국의 콘택티 스탠포드 형제에 져서 지축은 기운다 위 번역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이 책은 1960년에 지축이 기울어지는 큰 이변이 일어난다 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던 것이다. CBA 내부에서는 이 기술을 그대로 번역 출판할 것인지 의견이 갈라져 있었다. 그래서 마츠무라는 장로에게 이 점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대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지구의 지각 변동이 매우 가까운 장래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지구 관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도 모른다. 당신은 그 준비를 위해 선정된 것이다. 우리 우주인으로서는 미래의 지구 재건을 위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류를 다른 행성으로 피난시키고 싶다. 그러나 결코 차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십시오. 마츠무라 유우스케의 카리스마, CBA 위 변모, 그리고 실종. 이후에도 마츠무라는 몇 번이나 외계인을 만나 대이변에 대비한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지시를 받았다. 우주인은 신중하게 이를 추진하는 것을 강조한 다음 신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도 지시해왔다. 한편 CBA 내부에는 성급하게 이를 옮기려고 하는 세력도 있던 것 같다. 이후 CBA는 마츠무라의 카리스마적인 지도하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다. 기관지 비행 접시 뉴스 가 고급 지질의 호화판으로 개편되어 시세이도와 소니 등 인류 기업의 광고도 게재되는 것과 같이 되었다. 우유, 아키타 현, 위 스톤서클과 구마모토의 치프산 고분 등 일본 각지의 고대 유적과 외계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대대적인 현지 조사를 잇따라 실시. 조몽시대의 차광장치 토우가 외계인을 본떠 만든 것이라는 설과 둘러앉아 손을 잡고 벤토라, 벤토라 고 부르는 UFO 호출 방법도 CBA가 퍼뜨린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정점이라 할 것이 홋카이도에서 하요피라 피라미드 건설이다. 이 계획은 고대의 지구를 방문한 친절한 외계인 브라더스 라고 CBA가 생각하는 아이누 신화의 문화신 오키쿠루미 위 성지의 토지를 구입하고 피라미드 같은 기념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1963년 12월 20일에 발표되었다. 건설에는 회원들이 참가해 1966년 6월 24일에는 태양 피라미드 등의 완성을 기념하여 영국 UFO 연구가 브린즈리 르포트 트렌치와 각국 대사관 대표 등을 초대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공사는 1971년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직후 마츠무라의 소식은 끊어져 버린다. 왜 마츠무라가 회원에게 자세한 사항을 말도 없이 사라진 것인지 현재도 자세한 것은 분명하지 않으며 그 후의 소식도 불분명하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